조국이가요. 또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8일이면 이제 곧 아마 이제 구속이 될 텐데 8일날 이제 2심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죠.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본인이 지금 아마 이번에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는 뭐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이게 아마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작은 진보전환당 심지어 요즘 보면 이준석 신당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준석 신당까지 다 모으면 200석이 될지도 모른다. 반윤 정치 세력들이 200석을 획득하면 4월 이후 윤석열 정권은 레임덕이 아니라 대두덕이 될 것이다. 대두덕이 되면 탄핵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해서 이준석까지도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준석은 조국하고는 같이 생활할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참 어떻게 이준석이 이제 조국한테까지 이렇게 러브콜을 받는 신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조국의 이런 말하는 심정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찬우님. 지금 뭐 보니까 본인이 저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총체적 멘붕에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어제 차범근 그 정말 제가 좋아했던 축구 선수인데 이분이 저는 옛날에 이분은 볼만 차면 다 골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이번 차신 볼은 똥볼이었던 것 같고요. 선수생활 오래 예, 했죠. 노골도 아니고 자체 자책골에 해당되는 걸로 하셨거든요. 전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금방 볼을 놨잖아요. 그저 정유라가 올린 사진을 보면 그 수상한 그 김어준이니 그 문재인 타임지 갖다 놓고 그렇게 사실상 그 민주당 무슨 그 팬클럽 모임을 한 그런 사진이 나오는 등 그러니까 최근 보니까 이제 조국이 그 깜빵 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뭔가 여론전에 나선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론전에 나서서 지금 뭔가 끊어라도 붙여보려니까는 차범근 쇼가 나오고 지금 이준석까지도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천하의 이준석이라도 이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준석이 관심마저 주는 거는 고마운데 솔직히 난 자기하고는 못하겠다. 지금 좀 이렇게 나온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뭐 모든 면에서 저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행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요. 여러분 들으시면 황당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편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좀 씹어 삼켜야 되는 상황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들이 200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탄핵. 헛소리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또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한치의 긴장도 늦추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가 아까 여론조사 보셨죠? 지금 어쨌거나 지금 현 상황은 물론 한동훈 위원장 많이 모이고 하지만 그러나 냉정한 이 현실의 상황은 아직까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직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청와대 뭐 대통령실과 당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뭔가 쫙 뻗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함부로 200석, 200석 이야기하는 게 아유 뭐실저 헛소리 한다라고만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도 보면 야 진짜 200석을 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절박하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좀 각성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2월 29일 날인가요? 그 제2 그 거부권에 대한 다시 오버라이드를 그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천이 어느 정도 끝난 시점에서 낙천된 사람들이 그윤 대통령한테 불만을 품고 반란표를 지금 던질 거를 지금 그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시점을 그렇게 지금 갖고 가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지금 이거와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왜 아까 제가 이게 멘붕이라고 그러냐면 이걸 보면 너무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윤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 그 증오를 배설하는 수준의 말들을 하고 있어요. 뭐 레임덕이 아니라 대두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친정이었던 검찰도 그때부터는 이제 저 뭐냐 그윤 대통령 힘 빠지면은 뭐 불법 증거 잡아서 탄핵으로 갈 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그 방향은 한마디로 이 조국이라는 사람 개인의 어떤 그 반윤. 물론 본인이 이제 그걸 갖고 벽에는 불쏘시개가 돼서 전반적인 반윤 연합을 만들고 그 연합에는 심지어 이준석까지도 넣겠다. 박근혜 키드였고 어쨌든 보수 정당 대표까지 했던 도저히 자기하고 섞일 수 없는 사람까지도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윤석열을 잡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영혼이라도 팔겠다. 지금 이런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현정 의원이 정말 잘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선동을 마구잡이로 해 되면 그 민주당의 일부 강경이라든가 좀 이른바 정신이 좀 제대로 안 되신 분들 또 여권 쪽에서도 뭔가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조국 입장에서는 여권에서도 뭔가 필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감을 가진 이러한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이 동조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번 총선은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여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정말 퍼블릭 마인드를 가지고 멸사분공, 이번엔 정말 선공후사다. 설령 나한테 불리하거나 나한테 기회가 안 오더라도 이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가 전 세계 정상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발목 잡히느냐 이 중요한 순간에 나를 좀 희생해서라도 이번 총선은 꼭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부 대열에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꼭 총선 승리해서 저는 우리 사회 전체적인 이런 그 측면을 봤을 때 많은 스펙트럼들이 있지만 조국 전 장관 같은 분은 정말 언급이 안 되는 그게 저는 건강한 사회여야 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이제 언급할 수밖에 없는 아직 그런 환경인데 이번 총선 꼭 승리해서 조국 전 장관 같은 분이 이제는 뭐라고 말을 해도 아예 이제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고 그 여러 생각합니다.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법부가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저 범죄가 불거진 게 언제인데, 저 범죄와 관련돼 갖고 저 김태우 전 구청장은 이미 36일까지 끝났는데, 지금 조국은 겨우 1심 끝난 거예요. 이런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도 정치지만은 이번에 총선에서 반드시 국힘이 이겨가지고 사법부 개혁에 좀더 하여간 기치를 올려야 됩니다. 정말 법원이 싸웠어요. 네. 지금 이제 오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이제 대담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7일 날 같은 날인데요. 저는 왜 같은 날을 쫓아봤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또 이제 관훈클럽 토론회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저는 이날 이제 아마 KBS가 이날 하게 된 게, 이 연휴 때 원래 이제 하기로 좀 처음에는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KBS 측에서 그러면 시청률이 안 나온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제 좀 땡긴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아까도 우리 뭐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는데, 저는 7일날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에게 좀 진심으로 좀 다가가는 저는 그런 대담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솔직히 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뭐 대담으로 정해진다 그러면 본인의 진심, 정말 진정성,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 장점이라는 게좀 진심으로 다가가는 측면들이 국민들이 많이 장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7일 날뭐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 좀 이해를 구하고 또 국민들에게 정말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좀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다른 어떤 이 부분들 좀 이제 잠재울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날 정말 이 절박하게 좀이 상황들 좀 하는 게 저는 중요한 고비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네. 예, 제가 이제 시장 이렇게 다녀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참 정말 착하시다. 장사 안 된다고 막 화가 나셨는데도 네. 그래도 또 유모차 이렇게 타가지고 빨간 잠바 입고 갔는데 네. 주세요, 이거 먹으라고. 맞아요. 그래서 아, 좀 바로 마음을 그게 이렇게 있어요. 녹여 드리는 것만으로도 금방 풀리시는 게 저는 우리 국민들이라 네. 생각합니다. 아, 좋은 예, 지적이세요. 저는 윤 대통령이 정말 진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순수하고 나라를 위한 그 열정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조금 대통령께서 조금만 다가가시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저는 돼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